현금을 좀 찾아야 되겠어요. 여기가 카드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ATM은 ATM 종류는 다 여기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근데 여기도 괜히 차고 있어. 어떤 데 대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는 계속 내리고 아침부터 오늘 오후에 잠깐 입소를 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보다 몸이 조금 나와서. 근데 ATM에 방금 우리은행 ATM 카드로 했는데 현금이 안 돼요. 아, 큰일 났네. 난관에 또 부딪히네.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지금 아침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내일은 하나 카드로 한번 해봐야지. 아우, 닭이 엄청 울어대네. 그래도 어젯밤에는 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어저께 또 좀 춥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좀 조용하더라고요, 좀 숙소도. 그래서 다행히 잠은 엊그제보다 좀 잘 잤어요. 잘 자가지고 조금 낫긴 나는데, 아, 약을 방귀약을 안 챙겨와서 여기서 구하려고 해도 저쪽 시내까지 나가야 돼서, 아,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약을 일단 오늘까지 좀 지켜볼까 싶기도 하고. 아, 걱정이네요 지금. 아, 오늘따라 닭들이 왜 이렇게 못 놓아 슬프게 오는지. 경찰이 이렇게 안 오는데 엄청 우네 오늘. 아,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네 닭들이. 누가 사망이라도 했나 모르겠네. 지금 닭이 왔는데요. 오늘은 서빙 하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토스트를 시켰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베이컨 양이 더 많네. 하여튼 그거 먹고 속이 조금 안 좋아서, 크레페 먹고 속이 안 좋아서 이걸로 바꿨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 근데 여기 지금 토스트를 이렇게 재료를 올려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일단 포트가 그래도 진짜 포트가 나와서 좀 풍미가 있어요. 그래서 맛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식빵이 바삭바삭하지 않고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강한데, 며칠 어저께인가 다 구멍가게에서 사 먹었던 조그만 빵, 그것도 이런 맛이었는데, 여기는 밀가루 자체가 문제가, 밀가루 종류가 다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왜냐면 크레페 먹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그냥 약간 찰진 느낌이 강한, 제가 바삭바삭한 식감을 좋아하는데 식빵은 조금 제 맛이 별로인 것 같아요. 밥 다 먹고 가는데 지금 숙소에 있는 우리 옆에 앉으셔가지고 저분이 그렇게 뜯을 보니까 말이 좀 많으시네. 막 혼자서 종글종글 그러시고. 저한테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거 안 물어보네요 남자들한테는. 아, 나는 그냥 남자들하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이게는 좀 깨끗하네. 식빵이 마음에 안 드는 식감이. 아.
이상한 곳으로 와버렸는데, 지름길, 지도상으로 지름길이라서 왔는데, 길도 아닌 곳으로 왔네. 아이, 좀, 이상하면 다른 데 가야 되네. 아, 길이, 이게 뭐,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북계처럼 그물 안을 통과를 하고, 아, 아 오늘 그래도 어제보다 좀 낚시네. 지금 보면은 비가 아침에 보통 9시 전까지 막 바짝 내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씨가 하도 이상해서 어저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세부의 평년 기온은 1월달 평년 기온은 30도 24도만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비도 한 달에 뭐 6일밖에 안 온다던데 지금 제가 여기 있은 지 8일째인데 비가 거의 5일 정도 벌써 내렸는데 이제 하루만 더 오면은 한 달 내내 안 와야 되는데 지금 하늘을 보면은 비가 안 오는 날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온도 평년보다 낮고 그래서 대기 상태를 보니까 아마 중국에 지금 제로 코로나 선언하면서 그쪽에 대기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지금 뭐 미세먼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가지고 중국 쪽에 그것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태풍처럼 대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차가운 공기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필리핀까지. 그래서 지금 아 진짜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의 그 안 좋은 영향은 이 지구상에서는 피해 다니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중국인들의 영향을 받네. 아 진짜 짜증난다. 아무튼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현지인들이 어저께 들어갔던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11시 12시쯤 돼가지고 시골에 잠깐 들어갔다 아, 나올 거예요. 아, 어. 네. 오늘도 저쪽에서는 또 배를 만들고 계신데 딱히 눈에 띄게 뭐 발전이 없네요. 근데 배가 아 이게 준 사장님 준 다이브 사장님 집 같은데 아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 하더니 진짜 그때 그날 하루 보고 다이빙 샵에도 안 보이고 뭐 길거리에도 안 보이고 뭐 집안에서 뭐 사람 있는 흔적도 안 보이고 도대체 어디 계신 거? 이제 차 감기약 좀 있는 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휴 이놈의 감기 아 지금 쓸물이라가 지금 들어가면 딱 좋은데 아씨 들어가 볼까 이 바위 근처에 보니까 개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네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저쪽에 대여섯 마리 있는데 너무 예민해가지고 어우 도망가 버리네 사람이 오니까 여기 한 마리 있네 어우 도망간다 지금 이 바위 밑에 큰 개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여기 안에 보이나? 보이나요? 지금 이제 시간이 12시쯤 다 돼가지고 우물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쪽에 보시면 현지인들 카메라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현지인들 두 분이 물질을 하고 계신데 뭐 그물망을 들 때 보니까 물 많이 잡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도 뭐 멍게 같은 걸 먹나 모르겠네 오늘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서 오늘 조금만 할게요 바다 상태가 어떤지만 보고 아 오늘은 그래도 어안도 없고 그래서 좀 괜찮은데 짐을 여기 놔두고 들어가도 될지가 좀 걱정이긴 한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많은 데 놔두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사람 너무 없는 곳에 놔두면 그렇긴 한데, 저는 가져갈 만한 게 없어.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지금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비가 또 엄청 오는데. 아, 비가 와도 뭐 상관없습니다. 들어가야지. 멀리까지 안 가고 빨리 보고 왔는데, 신기한 건 여기 무럭도 안 되는 높이에서부터 벌써 산호들이 막 살아나고 있어. 그만큼 사람들이 이쪽은 접근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저쪽 깊은 쪽까지 가보니까 완전 꽃밭이에요, 꽃밭. 아, 지금까지 여기 본 중에서 가장 산호가 잘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 밟았다. 밟았다. 여기는 걸어다니기 근데 되게 힘들어요. 먼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릎도 안 되는 높이에서부터 오리발 잡고 가야 되는데. 어퍼시 길이가 너무 기네, 진짜. 한참 나가야 돼, 한참. 들어올 때도 한참 들어와야 돼. 아우씨, 멍게를 밟아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어요. 물이 들어왔다 왔더니 좀 추운데. 또 비가 또 계속 오다 안 오다 해서. 빨리 체온을 올려야 되는데. 다리까지 좀 걸어가 볼까 했는데. 살기 싫지, 땅을 좀 먹고. 또 오늘 식사도 뭐 똑같아요, 맨날. 망고랑, 보시면 망고랑, 바나나랑, 단백질용으로 계란하고. 일단 밥 먹고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체온을 올려야, 신부 체온을 올려야 감기가 잘 낫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꾸 신부 체온 하면은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 온 것도 아닌데 무슨 자꾸 신부 체온을 찾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체온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 신부 체온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추워. 갑자기 흔지인들 잡으시면 나왔습니다. 갑자기 보이십니까? 그물 가득 물 채웠는데, 뭔지 모르겠네. 아마 뭐, 멍게하고 뭐, 대충 끓여가지고. 고기는 나도 끓여. 일단 어저께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망고를 좀 먹었지만 조금 낫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망고 안에 조금 신 성분이 있거든요. 새콤한 맛이 나는데, 신 성분이 좀 소독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식초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식초를 아예 사가지고 물에 타서 마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름에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침에 가게에 가서
식초 하나 샀어요. 이렇게 이거 한 봉지 250원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여기다가 일단 물을 다 먹고 여기다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며칠 동안 식초를 타서 좀 먹어봐야 됐어요. 효과가 있는지. 구멍에 있는 세균들을 좀 식초로 좀 다 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추워가지고 1시밖에 안 됐는데 물에 한번 들어갔다 왔더니 계속 체온이 떨어져서 결국은 추워지는데 오늘도 깜빡하고 바람막이 잠바를 안 들고 와가지고 빨리 챙겨가지고 좀 걸어다니는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어요. 아, 안 되겠네, 체온이 떨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밀물이라가지고 아,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제 배도 보이고 저쪽에 다리도 같은 게 보이는데 다음에 몸이 좀 좋아지면 저 다리 저쪽에 있는 배에서부터 저쪽 다리까지 한번 헤엄쳐서 가보고 싶어요. 거리 재보니까 한 이때만 3km, 4k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뭐, 처음 왔을 때 1.5km 넘게 계속 스노클링 했으니까 가능하긴 한데, 아까 여기 들어가 보니까 파도가 조금 세더라고요. 저쪽보다. 아, 그리고 뭐. 근데 여기가 너무 산호가 더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일단 물에 딱 들어갔다 나온 건 잘한 것 같아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운동을 좀 해서 체온만 좀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바람막이 잠바를 안 가져와가지고 아침에 물 깜빡깜빡 해서 5번이나 숙소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왔다 들어왔다 했는데도 바람막이 잠바를 잊어버렸어요. 나이가 드니까 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많은지. 이게 왜 이렇게 말랐지? 이렇게 생긴 게 처음 봅니다. 배를 거의 다 만들었네. 저번에 왔을 때는 막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길을 가야 돼요. 홀리. 오, 좀 불안한데. 아유. 오, 여기 엄청 큰 소라게가 한 마리. 핑크 소라게. 와, 크다. 홀리 쉣. 여기 좀 보자. 아이씨. 어, 저쪽에 배를 정박하고 있는 거 처음 보는데. 손님 있나? 이런 곳을 지나가야 돼요, 또. 오우, 쉣. 길이 험하다, 험해. 지금 이쪽 바위 모양으로 봐서는 저 다리까지 접근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정 안 되면 여기서 그냥 어프로치 해가지고 요 근처 둘러보고 다시 나오고 저쪽 배 있는데 또 둘러보고 나오고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리조트인가 주택인지 모르겠는데 안에 개가 세파트 엄청 큰데. 아, 여기도 계단이 있고, 여기 또 비가 오네. 근데 아, 길을 좀 피해야 돼. 나오는 데서. 아, 나무 너무 작다. 지금 구조상 보면은 썰물 때는 충분히 이 밑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쪽은 지금 뭐 철망이나 이런 건 없지만 안에 너무 큰 세파트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위쪽으로 들어가는. 썰물 때 일찍 와가지고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다시 와야 되겠다.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나 보고 아침에 좀 일찍 썰물 때 와봐야 되겠어. 여기도 배 만드는 분 한 분 계신데 여기는 그냥 배만 하나 만들어도 북극으로 살겠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배가 합판으로 뭐 붙이고 내구성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금방 못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만들기도 쉽고 저도 만들어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또
개 한 마리. 저건 배 위에 사는 거다. 오늘 몸 상태도 좀 괜찮아서 하면서 쓰레기 좀 주웠는데 이쪽에 몇 군데 좀 줄 것 같게요. 오늘은 네, 이런 데 있는 쓰레기들. 저기 염소떼들이 놀고 있고 저기 나무 보이는데 저기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비가 계속 한 방울씩 왔다 갔다 할 때문에 비도 피해야 되고 또 운동도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걸어서 할 운동할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너무 짧아가지고. 이 염소들이 그 염소들이가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저번에 본 염소랑. 새끼 염소들 되게 귀엽네. 방금도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다져져서 한번 털었는데 이렇게 천으로 된 거 들고 다니시면 안 좋아요. 바닷가에 할 때는 잘 젖기 때문에 모래도 축축한 경우가 많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방수천으로 되어 있는 판초 이 종류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엄청 큰 모기가 한 마리 있는데 막 움직이는데 사실 큰 모기는 잘 안 물어요. 오히려 작은 모기보다. 왜냐면 큰 모기는 대부분 다 수컷이고 작은 모기가 암컷이거든요. 암컷이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빠는데 수컷은 그냥 자선 퍼트리기 바빠가지고 잘 안 물어요. 어우 비가 또 와요. 엄청 오는데. 오늘 날씨가 지금까지 좀 가장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야 진짜 방금 돗자리 틀었는데 또 틀어야 돼. 야 진짜 중국 애들 때문에 진짜 주변 국가들의 날씨하고 그래서 장마철까지 바꿔버리네요. 필리핀 장마철이 원래 4월 5월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냥 장마철인데 이 정도면. 야 중국 사람들도 너무하는 게 뭐 서양 사람들은 지금까지 일산화탄소 실컷 배출하고 우리가 배출을 하려니까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사실 서양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출했던 그 일산화탄소 인구가 되게 작았어요.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 중국 인구가 70억 명이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한 몇 달만 해도 지금까지 내뿜은 것보다 더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는 가만도 안 하고 막 숫자라도 작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숫자도 많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인도도 일산화탄소 엄청 심각하던데. 비가 근데 너무 많이 오는데 이러다가 숙소에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와 지금 비가 그쪽 생각 안 해요. 지금 돗자리 완전 물 때문에 끓었어요.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침 9시 이전에 비가 많이 오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온다는 그것도 안 맞게 되네요. 지금 나무 밑에 피했는데도 지금 옷이 다 젖었어요. 지금 이럴 줄 알았으면 산호 밑에 들어가는 건데 반면에 이렇게 오후에도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보면은 그 차리 지금 완전 물바다 되고 보입니다. 가방하고 다 죽이네. 지금 안 그래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어저께 또 혼자서 막 숨을 붓는 게 바람막이 잠깐 가져와야지 해놓고 그것도 안 가져왔지. 진짜 아우 짜증나. 여기 숙소에 모시는 분들인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그 똑같은데 저분들은. 네 그렇죠. 저쪽에 리조트에서 한국 분같이 생긴 두 분이 스노클링 하러 오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돌아다닐 때는 저런 호텔이나 리조트는 완전 싫어요. 예전에 유럽에 갈 때 한번
자랑공에서 호텔 패키지로 2박을 잘 호텔에서 제공했는데, 와 진짜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인도 3명인가 봤거든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어쩜 이따 만나서 뭐 편의점에 가서 뭐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조용하고 막 사람 복도에도 사람이 없고 홀에도 사람이 없고 그 한국인도 못 찾겠어요. 와 그래갖고 혼자서 그냥 편의점 가서 음식 좀 사가지고 먹고 뭐 너무 심심해가지고 막 TV 조금 보다가 샤워하고 창밖에 좀 구경하다가 그러 잤거든요. 제가 경험한 중에 아마 가장 제가 외로움을 잘 안 타는데 그때가 가장 외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분들 물에 들어가기 너무 늦었는데 4시 20분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4시부터 지금 조금 춥거든요. 거의 뭐 5시면 거의 해가 이연이어 터지는데 만약에 여기 오시면 물에 들어갈 때는 한 3시 전까지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기온이 낮아서 추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요가도 이건데 허리에 좋은 건데 이거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지금 비를 두 번이나 맞으면서 두 번이나 맞고 말리고 맞고 말리고 이렇게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하고 아씨 겨우겨우 끝냈네. 또 중간중간에 또 조금씩 비가 왔는데 아 다음엔 비를 피할 수 있는데 근처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무슨 아 참나 어렵다 어려워. 저쪽에 또 염소 가족들이 또 지나가고 있네요. 새끼가 5마리. 아, 한 놈은 순놈이고, 두 마리가 앞놈이네. 젖이 달리는 거 보니까. 응? 아, 지금 계속 참이 떴참. 바닷가에서 염소를 본다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지금 염소 한 마리가 여기 바나나 냄새를 맡고 가까이 와가지고 바나나를 좋아하나 봐. 염소가 바나나 껍데기는 안 먹나? 이거 안 먹어라. 껍데기도 먹나? 미안하다 껍데기밖에 못 줬어. 아 아까 바나나 껍데기 하나 줬더니 안 가고 엄청 오래되는데 지금 더 달라고. 어이 못 내려간다. 이제 가나? 야 염소 근처에서 말 같은 거 못 먹겠는데. 예전에 태국에서 소 근처에서 망고를 먹고 있는데 소한테 들이받칠 뻔했어요. 나 소가 망고를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는데 와 진짜 막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한 10m 넘게 도망가다가 동네 주민이 회초리로 막 때려가지고 쫓아줬거든요. 소는 크잖아요. 아 시급했네. 소 뿔도 달려있고 이래가지고 염소도 뿔이 달려있으니까 안 죽은 것도 아직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 보면 이끼 같은 게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발로 밟아보면 살짝 미끄럽기는 한데 완전 미끄러질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느낌이 따뜻해요. 마치 발을 포근하게 양산자처럼 감싸주는 느낌이랄까. 되게 몰랐는데 지금까지 몰랐는데 느낌이 좋네요. 이게 이게 무슨 낙지 같은 거 같은데 이거 쓰는 거 이 바닷가에 구멍 속에 있는 낙지 같은 거 이게 좀 큰 거 있네. 아 조금 낙지는 아니네. 거미 같이 생겼네. 여기도 멍게가 한 마리 있고
그냥 움직인다. 오리 슈, 오리 신기하네. 여기도 낙지 같은 동물입니다. 여기 바닥에 보시면 고등 같은 거는 완전 진짜 그냥 놀렸어요.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안 먹나? 여기는 내가 잘 아는 건데 여기 저녁에 이제 추운데 여기서 자려고 그러나? 오늘도 하늘을 보면 지금 5시 6분인데 5시 반에 해가 지는데 오늘도 노을 보기는 틀린 것 같아요. 노을이고 뭐고 비나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우 중간에 길이 하나 있어가지고 들어왔더만 다리를 못 갔구나. 물어보니까 여기 길이 없다는데 야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 Holy shit.